짜잔! 안녕하세요. 부동산은 마음입니다. 에트라나 지배신 우주 최강 에이전 써니입니다. 안타깝게 오늘 비가 와요, 여러분. 비가 와서 제가 할 수 없이 아웃사이드 못 찍고요. 인사이드에서 이렇게 최강이라는 뜻의 이 알통인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네, 요즘은요, 좋다, 이 집도. 제가 지금 1층 집이에요. 1층에 보너스가 있는 집이거든요. 딱 현관에 들어오시면 야드가 멋있는데 안타까워. 여기 안방이 있어요. 안방이 살짝 이렇게 프라이빗하지 않게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게 살짝 아쉽긴 하지만 어찌됐건 안방입니다. 이 집이 이제 약간 페인트 하다 보니까 이런데 블라인드도 다 때려 치워버렸나 봐요. 블라인드 해달라고 우기셔야겠죠. 자, 이렇게 오시면 이쪽으로 양쪽으로요. 약간 옛날 집이다 보니 양쪽으로 남자 여자 방이 똑같이 있는데 아마 둘 다 여자가 쓰겠죠. 자, 이렇게 있고요. 욕실입니다. 욕실인데 이렇게 삼각형 자쿠지라고 그러죠. 옛날 있잖아요. 90년대 집에 자쿠지 있다고 사람들이 좀 산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자쿠지 좀 안 하시잖아요. 근데 하여튼 삼각형은 자쿠지고요. 센스있게 옛날 스타일이라서 밖에 안 보이게 이렇게 글라스 처리됐네요. 이런 데도 다 타일을 올렸는데 여기도 코너에 있다 보니까 여기도 삼각형이야, 샤워룸이요. 삼각형. 근데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는 와이프가 앉고 여기는 남편이 앉는 건가? 이렇게 두 개 벤치를 해놨어요. 그건 아니겠죠. 여기 앉았다, 여기 앉는 거겠죠. 이렇게 앉고, 여기 이렇게 선반, 원, 투, 쓰리, 이렇게 해놓으셔서, 이렇게 해놓을 수 있고, 양쪽에 샤워기가 있어. 이 집 상당히 재밌는데? 예전 집처럼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재밌네요. 자, 이렇게 욕실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 웃기라도 해야지. 이렇게 돼 있고요. 다른 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오른쪽으로 안방이 있고 왼쪽으로 다이닝 있다고요. 다이닝이요? 다이닝이 있어요. 여기 다이닝 이 집이 렌치인데도요. 전체적으로 천장이 높아요. 울리시죠? 여러분 오겐키 데스까? 여러분 울리죠? 울리는데 이렇게 창이 높게 돼 있습니다. 약간 트레디셔널. 여러분 이거 보세요. 라랄라라 라랄라. 여러분 이런 거 보셨죠? 이런 거. 이거 뭐라 그래요, 여러분? 셔러 블라인드라고 그래요, 여러분. 써니업! 자, 이렇게. 숨바꼭질 할 때 여기 숨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제가, 가진 건 없고 힘만 좋아가지고, 여러분.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쪽으로 있잖아요. 이제 방, 안방을 봤잖아요.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 이쪽에 구라지가 있어요. 그라지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긴 복도를 따라서 이쪽으로 두 개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방하고는 근접할 수 없게 두 방을 여기 끝에다 유배시켜 놨어. 유배방이에요. 두 방이 이렇게 있어요. 두 방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 두 방이 쓰는 이게 풀베스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올드 스타일이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올드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낮아요. 낮고 토일렛도 낮고 그런데 여러분이 이 집이 가격이 좋으니까 사셔가지고 그래 하신대요. 자, 이 두 방이 이렇게 생겼고요. 자, 제가 여기 복도가 길어요. 그러니까 안방하고 반대편으로 부엌 옆쪽으로 아주 끝으로 몰아놨어요. 그러니까 만약 손님이 오시거나 누가 있으면은 안방에 계신 부모님 들키지 않게 뭔 짓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라지 옆으로요. 여기 재밌는 게 2층에 보너스 룸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따라오세요. 제가 이 2층에 보너스 룸으로 올라옵니다. 여기 2층은요 다 카펫 처리해 주셨네요. 새 카펫이에요. 여기가 2층에 그래도 여기 창이 있어서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창을 줬어요. 그라지 쪽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넓게 이런 데 이렇게 돼 있지만 재밌게 이렇게 그래도 방이 그죠? 방이 있고요. 이쪽에 풀베스가 있어요. 풀베스가 나름 나쁘지 않아요. 아직 거울은 미싱 미러지만 이쪽으로 이렇게 샤워룸도요. 풀베스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층에 그러니까 방이 하나 있고 풀베스가 하나 있고요. 또 이상한, 요상한 공간이 하나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말이죠. 마루를 좀 쳐놓고 여기다 뭘 하면 좋을까요? 내가 볼 때 여기다가 조그만 이렇게 앉아가지고 홈오피스 이렇게 키보드 치는 게임 룸 같은 거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는 침실하고 그죠? 근데 여기는 또 옛날 마루가 깔려 있어요. 재밌는 집입니다. 근데 여기도요 역시 창이 있어서 집은 어둡지 않아요. 오늘 지금 비가 와서 어두운 건데 어둡진 않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다시 1층으로 내려가서 나머지 1층을 소개하겠습니다. 옛날 집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하얀색. 근데 단단한 거예요. 합판 아니고 리얼 우드 아시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리얼 우드입니다. 여기 돌멩이. 여기 두 칸짜리 돼 있고요. 그냥 뭐 평범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백스플래시. 요란하다, 요란해. 그죠? 요즘 스타일이 아니니까 요렇습니다. 백스플래시 돼 있고요. 있을 건 다 있는 집입니다. 돌덩어리예요. 그래서 돌을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여기저기 돌을 이렇게 해놓은 집이 있잖아요. 이거 왜 해놨을까요? 여기다가 도마지라거나 있잖아요. 뭐 손질하실 때 커링보드를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부엌 이렇게 하고 엑스트라로 남는 거 사실 돈 차지해서 남는 것들 여기 돌덩어리도 여기 많죠, 돌덩어리들. 이분들은 뭘 자를 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 브렉퍼스트 에어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거실이에요. 선이가 이제 레디 셋 고! 여기에 있잖아, 근데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아마 이분이 이사 나가면서 이거는 차마 가져갈 수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아마 집 사시는 바이어분들한테 아마 준다고 해서 놓고 가신 거예요. 자기는 후하게 인심 쓰는 척 하는데 이거 싫어하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이어가? 쳐달라고 하겠죠. 여러분, 이 집이 천장이 높아요. 높아요, 높아요, 높아요. 렌치고요. 2층에 보너스 룸이 있고요. 지금 비가 오지만 창을 통해서 잠깐 밖을 보여드릴게요. 아, 오세요. 여기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돼 있는데요. 나갈 수 있나? 비가 오죠? 자, 여기 보면 여기다가 왜 있잖아. 이 버뮤다 잔디 있잖아. 사계절 그린 잔디를 이렇게 깔아놓으셨어요. 재밌게. 이거 봐. 너무 재밌어요.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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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깔아놓으셨고요. 펜스 돼 있고 여기 애기 슬라이드. 저거 있어요, 미끄럼틀. 그리고 한쪽으로 나무를 온팡, 온팡 모아놨어. 왜 모아놓으셨을까요? 무슨 생각이 있으셨을까요? 여기다 모아놓으셨고, 여기다 이렇게 밑에 시멘트 공구리를 치시고, 이 물고기 화분 보세요. 물고기 화분, 이렇게 화분으로 처리해놓고, 요 집에 그래도 또 장점이라고 또 장점해줘야지. 그죠? 왜 그래? 여기, 가스 연결해서 그릴. 이거는 절대로 가져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냉장고며 이거 여기도 다 뭐 하는 거야. 오븐이며 이 그릴 이거 운동하면 되겠다 이거. 자 그릴이며 이렇게 냉장고 다 돼 있어요. 이게 붙박이식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집 어떠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난 미쳤나 봐요. 따라오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집은 제가 미친 듯이 뛰어다녔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 집은요, 단층입니다. 단층이고요, 슈가힐, 슈가힐이라는 동네예요. 슈가힐이고요. 그 다음에 또, 동네는 아주 가만히 좋아요. 큰 집들도 많은데, 이 집은 렌치에 2층 보너스룸, 보너스 욕실이 있고요. 가격은 띠리리리리 나가고 있어요. 이 집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이 집은 무브인 웰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은 마음입니다. 애들아, 집에 신 우주 최애. 에이저 써니였어요. 빠이.